서두르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신축년 겨울쯤에는 막힌 일이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해이니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귀인이 들어오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2021년도 신축년에 귀인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좋게 해주는 띠와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운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첫 번째, 좋은 인연이 내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사업에도 직장에도 좋은 기운과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내가 좋은 생각과 그리고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나누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신축년에 귀인의 도움이 강한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8살 갑술생 개띠. 갑술생 개띠는 이 주위의 도움으로 성패가 많이 갈리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귀인을 만나니 참 길하다. 그리고 취업의 문도 열어줄 수 있는 귀인이 올 수 있습니다. 32살 경호생 말띠. 운이 좋지 않아 힘들고 금전으로 손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찾아오는데 내 곁에 좋은 귀인이 와서 손을 내밀면서 돈의 기운도 상승을 시켜주고 가정으로도 화합을 시켜주는 그런 귀인이 나에게 찾아오니 그런 귀인이 오거들랑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다 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리고 41살 신유생 닭띠. 귀인이 곁에서 나를 도와주니 금전에도 걱정이 사라지고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꿈만 같던 경자년이 지나갔으니 신축년에는 귀인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고자 한 일,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구나. 다음에 43살 기미생 양띠. 때를 기다리면 귀인과 횡재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신축년 겨울쯤에는 막힌 일이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해이니 조금 천천히 가다 보면 반드시 귀인이 나에게 손을 내밀 것이니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0세 이민생 범띠. 우리 범띠 분들 힘들었다. 그렇네. 고맙네. 이제 내가 도와줄게. 하나를 얻으면 둘이 되는 그런 고마운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니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도 좋고 귀인도 좋고 이런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